자, 그러면 오늘 아, 또 ETF의 흐름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시간이 됐죠. 네. 역시 아, 광고 시간만 되면 틈만 나면 화장실 가는 우리 탁프로님 잠시 자리를 비우셨고요. 우리 ETF의 또 1인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은 네. 어, 18번요? 아, 그, 아, 뭐 얘기하십시오. 네, 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떤 거죠? 네, 나만 바라봤는데요. 태양? 예, 와이프 이름이 태양입니다. 아, 진짜입니다. 와이프 이름이 함태양입니다. 진짜요? 예. 와. 예.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원래 예. 전함이 아, 민효린. 아니, 아닙니다. 아니고. 예. 네. 어, 아, 그래요. 예. 아, 이거는 뭐 제가 뭐 저, 이 건물에 저희 전 직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전 직장 직원들이 아, 아마 예, 증명을 해 주실 겁니다. 아, 그래서 태양의 나만 바라봐 요 네. 노래만. 네. 네. 거기 이제 그 나는 바람 펴도 너는 바람 피지 마 베이비 네, 이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인 노래를 좋아합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방금 뭐가 쑥 지나갔죠? 네, 탁프로님 오셨고요. 자, 그러면 ETF의 흐름 우리 태양님의 남편분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 좀 짚어주십니까? 예, 최근에 제가 이제 ETF 신상품 설명을 드리면서 가장 많은 말씀을 드렸던 테마가 딱 하나가 있었죠.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였죠? 2차전지? 맞습니다. 2차전지고요. 아, 네. 이럴 때마다 저는 ETF를 하는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ETF를 만드시는 분들도 미래 성장 산업 또는 미래 그 유망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역시 2차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관련된 ETF들 어제 하나 신규 상장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그거부터 간단하게 네. 설명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제가 2차전지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고요. 코덱스 2차전지 산업 그리고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이 두 ETF가 2차전지 국내 2차전지 관련해서는 투톱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아마 종목을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캡입니다. 캡. 네. 즉 가장 큰 종목을 몇 퍼센트 캡을 씌우느냐 이게 이 두 ETF의 가장 큰 차이고요. 코덱스는 20% 타이거는 10%의 캡을 씌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큰 놈이 큰 종목이 더 간다. 2차전지의 핵심 종목들이 더 갈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코덱스 2차전지 산업 아니야 다 같이 한꺼번에 갈 거야 또는 작은 종목이 더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타이거 2차전지 테마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요 밑에 있는 게 오늘 상장한 KB스타의 2차전지 액티브고요. 뒤에 액티브가 붙었으니까 나는 2차전지 관련해서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있을 거야 또는 올해 많이 있을 거야 이런 종목들을 빨리 편입하는 2차전지 ETF가 좋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KB스타의 2차전지 액티브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KB스타의 2차전지 액티브의 PDF 구성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화면이 좀 작아서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코덱스와 타이거의 가장 큰 차이는 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KB스타 마찬가지로 캡이 9% 정도로 씌워져 있습니다. 삼성 SDI가 9.5%, LNF가 9.2%, SK이노베이션이 8.2%.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케미칼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포스코케미칼이 12%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포스코케미칼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2차전지 ETF의 희비가 갈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ETF의 뉴 트렌드 어떤 ETF가 신규 상장되는지 이게 바로 우리가 저희 같은 패시브 업계에서 어떤 테마를 바라보는 시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요 사이트 한번 보여드린 적 있습니다. KRX의 표준 코드 시스템 이것은 ETF나 ETN이 상장하기 전에 종목이 상장하기 전에 네. 미리 코드 번호 즉 출생 신고를 하는 건데요. 출생 신고하는 ETF는 아직까지 상장되기 전에 ETF들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sin.krx.co.kr 들어가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장지수 증권 상장지수 펀드니까 상장지수라는 키워드를 치고 들어가는데요. 어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4월 8일 오늘자로 한화 아리랑에서 네? 미국 대체 투자 탑10 와 드디어 ETF가 대체 투자 시장까지 진출을 하는 거예요. 물론 4월 8일 오늘 코드 번호를 받았기 때문에 상장은 한 달 또는 한 달 보름 뒤에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제 ETF가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주식, 네. 채권, 대체 투자까지. 물론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희토류, 희소금속 이런 쪽까지 진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리랑의 스탠스는
좀 약간 퓨어 패시브라고 할 수 있는 네. 뭐 대표 지수 음흠.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약간 니치 마켓, 좀 대체 투자, 네. 뭐 전략 자원 이런 쪽으로 간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드디어 타임폴리오가 아마 액티브 ETF 쪽에서는 거의 사모펀드에서는 거의 대표 주자고요. 액티브 ETF에 좀 올인하고 있는 하우스인데요. 타임폴리오가 오래간만에 신규 상장 ETF를 들이밀었는데요. S&P 500 액티브, 나스닥 100 액티브. 즉 S&P 500보다 앞서겠다. 나스닥 100보다 앞서겠다. 이런 취지로 ETF의 출사표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꼼꼼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꼼꼼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냐면 타임폴리오 그러면은 뭐 탁프로님도 엄청 잘하시지만 국내 대표 헤지펀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형 헤지펀드의 대표주자예요. 한국형 헤지펀드의 대표주자가 S&P 500을 이기겠다. 나스닥 100을 이기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거니까 이 ETF가 상장하게 되면은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뜯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그 PDF들이 안 나온 거죠? 예, 이것은 상장하기 전에 아마 상장하기 전에 먼저 펀드 신청을 하면서 코드 번호부터 받은 거니까 네. 상장은 한 달 또는 한 달 보름 뒤에 일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ETF의 트렌드를 보시면서 아마 투자 아이디어 그러니까 타임폴리오가 한국을 버리다니 저는 굉장히 혼자 왜 이랬지? 뭐 이런 고민에 휩싸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업무차 카카오페이 증권을 방문했는데 네. 카카오페이 증권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카카오페이 증권은 좀 젊으신 고객님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을 더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타임폴리오조차도 물론 뭐 여기서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좀 곤혹스럽긴 한데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에 대한 뷰가 더 좋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의심을 얼핏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달 전인가 제가 들었는데 그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게 한국 주식 거래량보다 더 높아졌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네. 지금도 맞는가 모르겠네요. 혹시 터프로님 아시나요?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네.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그 거래량이 네.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거래하는 것보다 더 많다라고 제가 한 두 달인가 석 달 전에 들었는데 설마. 요즘도 그런가요? 혹시 어떤가요? 잘 모르겠는데. 설마 그렇게까지야 네. 되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어떤 특정 기간 또는 특정 날짜를 잘라서 한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날이 아마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었을 거란 말이죠. 그 날짜로 잘라가지고 뭐 미국 역전한 날도 있다. 뭐 이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래도 국장이 훨씬 맞는 시기죠. 그래서 저도 이런 트렌드에 어떻게 발맞춰야 되나. 저도 ETF를 만들어내는 입장에서 정말 이제 한국을 버리고 미국 또는 중국 관련된 종목으로 ETF를 만들어야 되나 네. 이런 고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 그만큼 네. 또 한국 주식에 좀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네. 좀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기업 네, 문화도 네. 좀 건전하게 바꿀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로 가지고 온 것은 뭐 제가 이번 주 내내 뭘 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요 하우스들의 자산 배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긴 한데 한국 주식이 좋아, 뭐 미국 주식이 더 좋아, 뭐 이런 뭐 단순한 논리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삼성자산의 ETF를 이제 컨설팅하는 팀에서도 뭐 그런 투자 아이디어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뭐 이게 한 장짜리 장표다 보니까 그냥 차트와 그리고 핵심이 되는 뭐 아이템을 좀 뽑아갖고 왔는데요. 요 동그라미 있는 부분이 뭐 장단기 금리 역전됐던 그 구간만 좀 잘라온 거고요. 결국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면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면에서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뭐 펀더멘탈이 튼튼한 맷집이 튼튼한 S&P 500이 낫지 않냐. 그리고 또 경기 인플레이션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뭐 리츠 제가 이번 주에 리츠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리츠나 뭐 배당 가치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라라는 아이디어를 뭐 간단하게 한 장짜리로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예. 그리고 올해 주식 시장이 탁프로님 굉장히 힘드시죠. 그러다 보니까 강프로님이 인기가 급상승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 네. 네네.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제는 섞어야 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네. 주식 테마 섹터 잘만 고르면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주식도 어렵고 채권도 어렵고 환율도 어렵기 때문에 섞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네.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예, 뭐 그 말을 뭐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 자산 배분 시장도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요 운용사들이 OCIO라는 용어 아마 이선엽
이선영 센터장님? 맞아요. 예, 예, 이선영 센터장님 OCIO 센터장이셨지 않습니까? 이선영 센터장님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OCIO? 예, OCIO는 뭐냐면은요 내 자금을 외부한테 위탁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거대 자금을 보통은 뭐 직접 자금을 운용했었는데요. 직접 운용하려다 보니까 소스도 많이 들고 수익률도 마땅치 않으니까 제가 탁프로님한테 제 전 재산을 맡기는 겁니다. 예, 그걸 외부 위탁 운용 관리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맡겨서 자산 관리할 때는 보통 자산 배분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운용을 많이 했는데 네.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이거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렇죠. 외주를 준다 이거죠? 맞습니다. 외주를 준다는 정확한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 외주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 외주 받는 자금을 주식에 올인한다든지 채권에 올인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자산 배분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OCIO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을 조금만 돌려보면은 자산 배분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네. 강프로님의 몸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아, 자산 배분은 또 강프로님입니다. 네네네. 자산 배분의 최강자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책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나온 지 며칠 됐다고 판매량이 떨어진 거 몇 달 됐죠? 네. 근데 제가 왜 좀 책 판매량이 저조한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채권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자산 배분 시장에서는 시장이 어려울 때는 채권이 버팀목 역할을 해주면서 좀 어느 정도 하방 경기성을 담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 채권이 너무 힘들어요. 아. 네, 채권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전반적인 자산 배분의 성과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 모델을 만든 강프로 때문이다. 그러면 강프로 책을 사보면 안 된다. 아, 그래서 제가 요즘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건가요? 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자산 배분 시장도 커지고 있고 저희 ETF 쪽도 좀 자산 배분을 한 그런 상품들 중심으로 한번 라인업을 짜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얼핏 드는 생각이 TDF 이런 거 들어보셨죠? TDF도 생애 주기에 맞춰서 자산 배분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ETF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OCIO 시장이 커지고 있다, 자산 배분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네.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시장이 보면은 이제 뭐 전 자산 배분 잘 모르겠고 저는 뭐 관심도 없고 저는 에쿼티만 하니까 관심도 네, 전 관심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네. 시장이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에요. 지금 네,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 장이 지수 자체가 좀 조정을 받았지만 네.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박스권 장에서 오히려 수익률을 굉장히 잘 개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면 다 좋죠. 근데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는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안에서 자꾸 이제 뭐 한국을 떠나서 미국을 갈까, 미국을 떠나서 한국을 갈까, 채권을 살까, 뭐 이런 고민도 좋아요. 그리고 OCIO도 당연히 해야 된 그 커질 수밖에 없는 네. 어떤 기관들이고 다 크잖아요. 우본도 그렇고 연금도 그렇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저는 자산 배분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주식을 좀 안 다음에 자산 배분 하는 것 좋다. 보면은 이제 글로벌리 보면 6대 4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에쿼리 6하고 픽스드 인컴 뭐 4, 본드 4 뭐 이렇게 네. 하는데 근데 지금은 아무튼 뭐 채권도 조금 불편한 상황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그렇게 한국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지금 네,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자산 배분도 일종의 트레이딩이거든요. 네, 트레이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트레이딩을 모르면서 자산 배분을 한다는 것은 진짜 뭐 교과서만 보고 공부를 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주식을 트레이딩 해보면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까지 알면서 자산 배분까지 하신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두 분은 사실 주식 고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좀 챌린징하고 좀 안 좋을 때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시장이 좋아도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2020년 같은 그런 장에서도 그 개인 투자자 중에서 수익을 낸 사람이 50%가 안 된다라고 제가 물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주가가 올라야지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다른 자산군에도 분산 투자를 하면은 그 계속 고르게 수익을 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거기 이제 자산 배분은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은 네. 아무래도 고수시잖아요. 네네네. 네. 이제 자산 배분은 이제 기본 어떤 컨셉이라는 거죠 그런 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성향 차인 것 같아요. 자산 배분도 뭐 하나의 전략인 거고 네. 저처럼 그냥 주식에서 한번 올인해 보는 것도 전략이니까 그 성향 차이가 아닐까.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죠. 일단은 뭐 노력을 한번 해보고 정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뭐 노력을 안 하고 약간 시간을 안 태우고 이제 바로 자산 배분을 하면 좀 아쉽다는 거죠. 제 말씀 좀 그런 부분입니다. 네, 물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자산 배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분들도 이제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 성향 차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아, 뭐 요 정도 준비했고요. 뭐 저, 네. 저는 뭐 앞서 계속 뭐 연장 생산이 되는데 저는 다양한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자산 배분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네. 또 제가 전공했던 뭐 선물 옵션 같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도 뭐 네. 직접 해보지 마시고 그냥 간접적으로 경험만 경험해보시는 것도 네, 간접적으로 좀 경험을 해보시면서 네. 시장의 흐름 또는 이럴 때 어떤 변곡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가 네.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 이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나서 자산 배분 하신다면 네.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노래방 또 최애창곡 이런 건 어떠냐는 추천곡이 좀 들어와서요.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비의 노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노래도 있다는 집에서 자주 하는 방법인데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정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네. 신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